네, 손트로닉스의 코로나. 자,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면은 이 안에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약간 계란판 같은 케이스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이렇게 열어보면은 딱히 뭐가 어디가 앞뒤인지 알 수가 없는 디자인이잖아요. 그래도 보면 여기 모델명 나와있는 이쪽이 앞이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약간의 신축성이 있어요. 이게 쇼마운트 같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마운트 조절하셔서 이 각도 조절을 해서 쓰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잡고 이걸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독특한 감성의 네. 마이크가 되겠죠? 그럴 리는 없겠죠? 이렇게 부르진 않겠지? 네, 이렇게 박수 미션을 양사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정말 희한한 디자인인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느낌에 이거 뭐 무슨 자동차 핸들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 환풍기 같기도 하고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요? 그 퍼스트 어벤져. 아, 퍼스트 어벤져. 퍼스트 어벤져 보면은 어. 그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 고시대 때 보면은 네. 그 작전 회의실 지하실에 있는 벙커에서 무전 칠 때 보면 이런 마이크 앞에서 뭐 뭐 어디 계세요? 뭐 캡틴 아메리카 뭐 약간 뭐 그런,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네. 것 같아요. 그쵸. 그 옛날 그 말도 안 되는 그 컴퓨터들 앞에서. 그리고 약간 이거 베인. 약간 여러분 뭐 여러 가지를 연상시키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이름이 코로나야. 그래가지고 조금 뭐 약간 하면서 하필이면 요즘 시국에 괜히 찝찝한 느낌이 나는 모델을 소개해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별개로 그냥, 네, 그냥 모델명이죠. 네, 생각해주시면 네.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 맥주 회사 코로나가 네.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맥주로 전이된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아서 진짜로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고 합니다. 얘도 좀 뭔가 안타까운 좀... 태생적인 어떤 그런 이름 때문에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네, 오늘은 최대한 뭐 모델명과 언급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히 기분 때문에 네. 자, 오늘 이 코로나 아이씨 아, 자제할 수가 자, 없구나. 얘 이름은 퍼스트 어벤져로 자, 우리 어벤져가 네, 어벤져가 자, 살펴볼게요. 사이트상에서 지금 보면은 이 398,000원으로 한 40만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거의 214와 동일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볼게요. 일단 케이스가 케이스 상당히 고급스러운 케이스 퍼스트 어벤져가 들고 다닐 것 같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괜히 뭔가 과거로 돌아가고 막 이런 데다가 뭐 담아올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자,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솔직히 아름답진 않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로테스크 굉장하게 모르겠어. 굉장하게. 독특하다. 네. 타이탄 슈퍼카디오 지향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트로 느낌이 나는 그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좀 레트로한 느낌. 맞아요. 근데 노래와 이게 결과물이 좋다라는 거에는 저희가 좀 동의를 하는 게 이따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놀랐습니다. 독특한 네, 외관과는 달리 되게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는 우리 모델을 완전히 기절시켰습니다. 아, 선명도, 존재감 및 특성 면에서 기존의 다른 마이크 라이브 마이크보다 한참 앞서 나간 마이크입니다. 모든 면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베이시스트, 보컬리스트, 엔지니어 브루스 바르톤. 브루스 바르톤 님이 근데 뭐 주셨어요. 사실 저는 이런 약간 뭐라 하죠, 설레발이라고 하죠, 약간 이런 말 안 좋아하는데 아까 사실 들어보고 놀랐습니다. 인정. 이걸 우리가 녹음 안 하고 먼저 읽어봤으면은 아유 또 오버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맞아요. 텐데 그게 아닌 느낌이에요. 네.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이 밑에 또 보면은 코로나는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오바스러운 사람들 극찬을 많이 남겨놓은 게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외관 말고 사운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지금 손트로닉스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트레버 컬리라는 설립자 및 디자이너가 네네. 되게 얼른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카디오이드 펄라 패턴이고요. 놀라운 거는 주파수 응답이 역시나 15,000에서 끝납니다. 이게 신기한 게 저는 아까 듣고 나서 이건 18,000까지는 가겠다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5,000이에요 이건 약간 좀 신기하죠. 네. 의외입니다. 자, 그리고 역시 팬텀 파워 불필요도 나와 있죠. 무게는 797g으로 무게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 무겁진 않아요. 네, 무겁진 않아요. 지금 여기에 이 마이크 모델명이 나와 있는 쪽 이쪽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네. 이쪽도 뭔가 왠지 맞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다가 부르시는 게 맞다는 네. 거. 자, 그래서 저희가 녹음을 또 진행을 미리 해 봤어요. 네. 해서 214랑 그 팟캐스트 프로랑 그리고
오늘 하는 코로나까지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연속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 사운드고요. 네. 214 견본부터 들어볼게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yeah.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yeah. 팟캐스트 갑니다. 네.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yeah.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yeah. 좀 긴탁하죠 약간. 네,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처음 녹음해보고 약간 놀랐던 코로나의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바꿔볼게요.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싹 올라갔죠. 아프지 말고 네. 자, 이 정도 느낌의 하이와 전반적인 해상도를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사실 같이 비교하기가 애매해요. 214랑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컨덴서랑 다이나믹을 다이렉트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214와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 다 드라이 소스고요. 행복하자 214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네. 굉장히 독특하고 따뜻한 느낌의 그리고 하이데어의 어떤 그 해상도나 이런 것들도 15,000 위에가 없다라는 게 좀 안 믿길 정도로 네, 위쪽의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다이나믹이랑 여러분 컨덴서랑 그렇죠. 이렇게 비교해 갖고 하이를 비교 다이렉트를 비교하면 안 되기는 안 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래도 214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들려드린 거였고 아까 우리가 미리 실험을 해봤던 이 그 팟캐스트 프로와의 비교에서는 진짜 확실하게 하이의 질감 차를 느끼실 수가 있을 네. 거예요. 이게 팟캐스트.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많이 다르죠 느낌이.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역시나 살짝 하이를 올린 후 웻소스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이는 뭐 둘 다 조금씩만 들어보겠습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되게 좋아. 행복하자 그거 되게 매력이 있어. 네.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네.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그 칠비나 약간 그 슈어의 칠비라든가 아니면은 SM7B. 최근에 그 리본 마이크나 이런 걸 했었을 때 그 독특한 어떤 매력의 감성 포인트도 가지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다이나믹에 비해서 되게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거기다가 아주 신기한 디자인까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농부만 비교를 해볼게요. 네, 농부 시리즈 네, 214부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214요.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자, 이건 뭐 웻으로 들었으니까 쭉 웻으로 가볼게요. 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확실히 말하는 게 좋죠. 자, 이번엔 코로나.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 해상도가 좋다는 느낌이 딱 들죠, 이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나 한 번만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어. 요거 뭐야 뭐 드라이 소스 한 번만 들어볼게요. 예.
214랑 바로 비교해 볼게요. 네. 214.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봐.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괜찮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팟캐스트 프로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음악용이라고 보여지긴 좀 힘들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외관은 뭐 얘네들은 아름답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잘 모르겠고 저는 오히려 이거 뭐 군기지에 있을 것 같고 약간 밀리터리 덕후들이 되게 병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약간 오히려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소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실제로 라이브에 써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네. 일단은 그 기대감이 생기고 약간 맞아요.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요즘 음악이 뭐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 좀 레트로나 복고적인 음악이 좀 유행을 하는데 그런 데서 내가 특히 필요한 사운드를 내야겠다라던가 뭐 그런 걸로서 내가 하나를 구비해 두고 이제 작업을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역할을 해주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목적성이 되게, 분명한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이렇게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성이 확실한 애들은 사실 저는 되게 좋은 장비라고 맞아요. 보여지거든요. 목적성이 확실한데 그 결과물도 괜찮게 나올 경우에는 맞아요. 이건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선택지가 늘어난 느낌이죠. 누가 막 가수가 뮤비 찍는데 라이브 막 이렇게 해. 느낌 있지 않아요? 뭐 저거 맞아요. 뭐야? 이럴 것 같아 이거는. 칠비는 그래도 마이크 같기라도 한데 얘는 마이크 같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아 이거 잘못 보면 선풍기로 오해받을 수 있어. 왜냐하면 멀리서 찍혔어. 아 막 이렇게 멀리서 찍혔는데 이러고 있어. 얼굴에도 대고 그러면 그러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찍겠다 생각해봐.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할 일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내가 노래 클럽에서 이렇게 하는데 찍혔어. 그럼 선풍기지 뭐. 그렇습니다. 선풍기지 뭐. 자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 선풍기네요. 자 선풍기 같은 네. 우리 오늘의 독특한 마이크 코로나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이 브랜드가 뭔가 이번에 이 두 개를 해보니까 이 감성의 어떤 개성이 엄청 기대가 되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아까 가서 잠깐 봤을 때도 진짜 희한한 게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이런 독특한 아니 그리고 일단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저거 뭐냐고 저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아폴로 이건 뭐냐고 우주선이냐고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저기 달 착륙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세로로 딱 꽂았잖아 달에 지금 진짜 희한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이 브랜드의 다른 것들도 좀 준비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브랜드 손트로닉스와 정말 독특한 마이크 코로나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들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슈어의 대항마 코로나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